이 삼성 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하시려면 돈을 꼬박꼬박 내야 돼요. 지폴드 같은 경우는 얼마? 13,500원. 1년 동안 쓴다고 치면 16만 2천원이죠. 근데 3월에 이 G폴드2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 1년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16만 2천원을 거의 돈을 돌려받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휴대폰 리뷰를 한 지가 거의 한 1년쯤 된것 같은데,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메인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G 폴드2가 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G 폴드2 말고, 제가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도 출시했을 때 구매해서 잠깐 사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갤럭시 G 플립 같은 경우도 광고도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갤럭시 G 폴드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하고 한 반년 가까이 정도 됐는데도 제가 메인폰으로 잘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갤럭시 G 폴드 2를 반년 정도 쓰면서 느낀 장점이랑 단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갤럭시 G 폴드 2를 구매해야 될 만한 이유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부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뭐말안 해도 아시겠지만 펴지는 것 자체가 장점이죠. 디스플레이가 일단 60Hz 디스플레이에서 120Hz 디스플레이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죠. 물론 내부 디스플레이만 그런 거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60Hz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외부 디스플레이는 가용 사이즈 자체가 요 조그만한 사이즈에서 풀 사이즈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폴드 때는 외부 디스플레이는 그냥 알림이나 이런 거 받는 용도 느낌이었다면, 메인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성이 커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힌지입니다. G 플립의 프리스탑 힌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멈출 수 있는 이 힌지가 탑재가 됐었는데, 이 힌지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갤럭시 G 폴드 2도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가 그냥 하드웨어적으로만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앱이겠죠. 카메라 앱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켰을 때 이렇게 풀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접으면 카메라 촬영 화면하고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반대로 해놓은 거고, 기본은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촬영 화면하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 화면하고 위치가 바뀌어요. 이걸 이렇게 터치로 위치를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 어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핸드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촬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던 거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볼때 말고 가로 모드로 하신 다음에 이걸 접으면은 타임라인 조절하거나 뭐 밝기 조절, 그리고 소리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패널 같은 걸로 반반 나뉘고, 이거를 X를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 되죠. 그리고 다시 축소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댓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는 앱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적기만 해도 반반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만일에 플렉스 모드를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큰 화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멀티 액티브 윈도우라는 기능이에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한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위에만 유튜브 영상 있고, 밑에는 뭐 만일에 안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끌어서 이런 식으로 뭐 영상 같은 거랑 이렇게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최대 3개까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이건 위 화면이랑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앱두개 위치를 바꾸면 더 좋겠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틀고 뭐 게임도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플렉스 모드 말고도 힌지 자체가 휘어지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컨텐츠를 본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가로 모드로 해서 영상을 봐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스탠드 겸용으로 해가지고 외부 디스플레이로 영상 감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6대 9 비율 영상이지만 영화 비율이라면 외부 디스플레이에 가로가 긴 비율을 좀더 극대화를 시켜서 컨텐츠 보는데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구가 있는 분한테 정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듀얼 프리뷰라고 안쪽에서 찍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찍히는 대상이 보일 수 있게 여기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힌지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틀어가지고 세워두고 찍을 수가 있겠죠. 기능적인 부분은 요 정도 장점으로 느꼈던 부분이고, 기능적인 거 말고 약간 생물학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멀미가 덜해요. 이동수단을 타고 휴대폰을 하면은 멀미가 납니다. 근데 약간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조금 큰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하면 멀미가 훨씬 덜해요. 그래서 제가 이 G Fold 2 사용하기 이전에는 휴대폰 하나랑 태블릿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좀 이동순환을 활용할 때는 태블릿을 사용하고 그냥 쓸 때는 휴대폰을 썼었는데, G Fold 2를 사용하고부터는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내부 디스플레이 자체가 미니 태블릿 사이즈 수준이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을 때도 멀미 증상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제가 느끼는 장점 중에서 거의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장점은 여기까지고 단점도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방수입니다. 근데 이건 단점이라고 꼽기에는 살짝 애매한 게, 이 폴더블 폰 중에서 방수 지원되는 폰이 애초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폴더블 폰 범주 자체의 단점이라고 봐야겠죠. 따로 삼성 케어 플러스인데, 말 그대로 삼성에서 서비스하는 휴대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보증기간을 1년을 연장을 시켜주고 일부 서비스를 몇 해 동안은 정해진 가격에 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가장 걱정이었던 디스플레이 내구성 부분하고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 항목에 들어가는데, 이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삼성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하시면 파손 수리 비용이 1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16만원을 주면은 이 마이크도 수리해주고 디스플레이도 교체를 해주는 건가?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파손 말고도 분실, 휴대폰을 잃어먹어도 일부 금액만 주면은 다시 휴대폰을 새로 받을 수 있고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삼성케어 플러스를 가입을 하시려면 돈을 꼬박꼬박 내야 돼요. G Fold 같은 경우는 얼마? 13,500원. 1년 동안 쓴다고 치면 16만 2천원이죠. 근데 3월에 이 G Fold 2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 1년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16만 2천원을 거의 돈을 돌려받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G Fold 2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망설였던 것 중에 좀 큰 게 있을 거예요. 가격이죠. 가격이 239만 8천원입니다. 뭐 240만원이죠. 휴대폰 하나 240만원으로 치면 좀 가격이 비싸요. 근데 지금 출시되고 나서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실구매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50, 160만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데? 라고 느낄 정도의 가격이죠. 거기다 지금 구매하면 금방 말했던 삼성케어 플러스 1년치까지 공짜로 주니까 16만 2천원이 더 까지는 거니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 가격 자체는 훨씬 더 내려간다는 거죠. 거기다 폴더블 폰에 느꼈던 내구성에 대한 이런 문제도 그 보험 하나 드니까 든든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말했던 거는 이 폰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하고 단점이지, 우리 삼성 뭐 해줍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속 지원해주죠. 거기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One UI 3.1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갤럭시 S21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이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약간 핵심적인 몇 가지 기능들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포토 리마스터라는 기능입니다. 갤러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추천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리마스터된 사진보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사진을 많이 찍으셨으면은 뭐 개인정보 관련 그런 거 지우라는 것도 뜨고, 뭐 불필요한 사진 지우는 뭐 그런 것도 뜨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정말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사진이 뭐 얼굴 사진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이 바뀐 사진을 보시면 해상도가 원본이 1280x720이고 보정된 게 5120x2880으로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은 오른쪽 범위가 적용이 된 거고 왼쪽 범위가 보정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끌어서 보시면은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보는데도 선예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 게 보여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그 샤프닝을 넣어서 뭐 샤프닝 이펙트 같은 것도 딱히 생긴 게 안 보이고 그냥 더 높은 해상도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이런 거는 선예도가 조금 더 필요한 사진이라서 알아서 판단해서 선예도를 높여준 거고, 예를 들어서 얼굴 사진 같은 거는 피부 보정 같은 거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맞춰가지고 뭐 색감도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아서 AI가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정을 된 걸 원하면은 따로 저장을 하면은 보정이 된 사진이 따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사진 편집 기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사진을 이런 식으로 크롭해서 화면 잘라내기를 하면은 원본 사진하고 크롭이 된 사진, 이렇게 사진이 두 개로 따로 저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사진으로 그냥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수정을 하셔도 사진 파일이 여러 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시 수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원본 복원을 이렇게 해서 저장을 다시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복구가 돼요. 사진 개수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죠. 이렇게 사진 편집할 수 있는 것도 비파괴 편집이라고 기능이 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싱글 테이크라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게 원래 있던 기능인데 거기에 몇 가지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싱글 테이크가 무슨 기능이냐면, 원래 저희가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찍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눌러가지고 찍으면은 눈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표정으로 찍힌다든지 하는 제가 원하는 장면을 건질 때가 조금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싱글 테이크라는 게 5초에서 최대 15초까지 설정을 한 다음에 동영상 같이 촬영을 하고 거기서 최적으로 잘 찍힌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제가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일단 5초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싱글 테이크 찍은 게 사진 여러 장하고 영상들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킹 달려있는 게 제일 잘 찍힌 뭐 그런 사진으로 AI가 판별을 해서 만들어준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장면들도 있고 보정이 돼서 이렇게 막 나온 장면들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흑백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 게 이렇게 사진 여러 개가 겹쳐져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준 포토 콜라주라는 기능인데, 딱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찍으러 가면 나왔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편집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이나믹 슬로우모라고 영상 좀 슬로우모션 같은 걸로 만들어주는 영상 기능도 있는데, 여튼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추가가 돼서 단조롭지 않게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 이 싱글 테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풍경 같은 걸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산행을 갔어요. 산행을 갔는데 산 위에서 절경을 찍었는데 내가 그 산에 아침에 막 새벽 이럴 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나는 저녁 야경 같은 것까지 조금 건지고 싶다. 근데 그 하루 종일 그 숙치고 앉아가지고 사진만 찍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싱글 테이크를 찍었을 때 마치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새벽에 찍었는데도 뭐 아침, 낮, 저녁, 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처럼 만들어주는 씬 리라이트라는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에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진을 한 장만 찍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AI 지우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뭐 베타 기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으로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설정을 바꿔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바꾸면은 사진 편집해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지우개 모양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얼굴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냥 깔끔한 배경만 얻고 싶을 때 제 얼굴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은 표기가 되죠. 거기서 지우개를 누르면은 제 얼굴이 뿅 하고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이 기능을 언제 활용하면 좋냐면, 관광지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진을 찍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따지는 사항들이 조금 정해져 있긴 해요. 여튼 아직 실험 기능이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잘 활용을 하시면 촬영 단계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찍혔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날리고 실제 사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를 사용을 하실 때 삼성 기기를 두 개 이상을 사용을 하신다면 미디어에서 재생 버튼 누르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기 간 버즈의 스위칭이 가능한 그런 오토 스위칭 기능도 생겼고요. 개인정보 같은 거를 공유를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쉐어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창기에 구매하시는 것보다 지금 어느 정도 출시한 지 지났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 자체도 더 많이 싸지고 기능적으로도 조금 더 업데이트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삼성케어 플러스까지 1년치를 주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기가 딱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휴대폰 사용기를 올려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